괜찮아? 이제 시작하면서 좀 올라왔고 불편함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투구를 이어나갔었는데 결과가 계속 좋지 않고 이제 볼넷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을 불렀고 허리도 이제 다시
근육을 진정시키고 네, 그렇게 다시 했던 게 네, 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계획하진 않았고 제가 지난 세 경기 연속으로 좀 5회, 6회 마지막 이제 잘 던지다가 마지막 한 고비를 좀 못 넘기면서 좀 팀이 역전을 허용하고 동점을 허용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경기는 진짜 마무리를 좀 잘 매듭 짓고 싶었는데 네, 이제 병살타로 제가 맡은 이제 6회를 좀 잘 완벽하게 좀 끝낼 수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기뻤었거든요. 이제 경기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라 가지고 네, 그래서 포효를 저도 모르게 네,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동해병이 이제 제가 동해병한테 자꾸 저 던질 땐 안 쳐주고 이제 그렇게는 이제 다른 이제 선수들 던질 땐 잘 쳐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이제 6회 타석 들어가기 전에 동해병 왜 저한테 안 쳐주냐고 쳐달라고 했는데 이제 주자 한 명 나가면 이제 동해병 타석까지 오는데 이제 한 명만 나가면 쳐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좌우 경 슛로 하고 동해병이 안 따치길래 들어와서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. 정말 저한테는 물론 정현욱 코치님도 있지만 이제 코치님과는 좀 별개로 이제 좀 선생님?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제가 많이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투수고 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팀 선수지만 네, 저한테 좋은 본보기가 돼주는 그런 선배인 것 같아요. 네, 물론 이제 외국인이 용병이지만 저한테는 좋은 선배인 것 같아가지고 제 경기에서도 이제 같이 좋아해주고 그런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고맙게 네,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지금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네, 이제 항상 더 위를 바라보고 있고 또 모든 선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좀 마지막에는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네,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